라돈 등 방사능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2년 동안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정부 측정지보다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주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입니다. 춘천 지역 방사선 양을 측정했더니 0.134 마이크로시버트로 표시됩니다. 단위를 나노시버트로 전환하면 134 나노시버트입니다. 상태는 정상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수치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감시기에서 측정된 값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춘천시청 앞 도로로 나왔습니다. 방사선 양이 500에서 600 나노시버트로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 지역이 다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좀 기록에 남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도 측정하게 됐고 자료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기준에 따르면 춘천 지역의 정상 방사능 수치는 235 나노시버트 정도입니다. 2년 넘게 춘천 지역 225곳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시민단체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은 평균 수치가 323 나노시버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방사능 수치에 따른 위험성 구분이 불분명하다며 우선 춘천시에 시민 조사기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그 저선량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줄여야 하는 노력은 명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저선량의 생활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다뤄줬으면 합니다. 감시단은 방사능 수치 측정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단의 발표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